오랜만에 돌아온 총정리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론 트루퍼 부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왕할 거 캐논 설정과 레전드 설정을 모두 합쳐서 해보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레전드 설정에만 남아있는 부대들이 얼마 없어서 그냥 제외시키고 캐논 친구들만 모아봤습니다. 큰 부대에서 작은 부대 순서로 정리를 해봤고 설명 자체에는 구공식 설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인의 클론군 최고사령관 중 하나인 CC2224넷 코디사령관과 제다이 상장군 오비완 케노비가 이끄는 제7 창공군단입니다. 공화국대군의 다른 군단급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총 36,864명, 16개 연대 규모입니다. 제7 창공군단원들은 특유의 주황색 클론 장갑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간혹가다가 노란색 장갑복을 착용한 병사들도 있는 걸 보면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면 다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공이라는 이름답게 창공군단은 공수전술로 유명한데요. 지휘관인 코디 또한 등에 상시 제트팩을 착용 하고 있으나 3D 클론 전쟁에서는 그런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12 공격대대는 창공군단 내에서 코디 사령관과 케노비 장군이 직접 이끄는 부대입니다. 이름 맞다나 전면전에 특화된 부대로 예하부대로 아프 트루퍼 대원들로 구성된 212 수색부대와 코디 사령관 직속 중대인 유령 중대, 그리고 클론 특공 대원인 그레거 대위가 이끄는 폭스트롯 부대가 있습니다. 212 수색부대의 경우에는 클론 전쟁 시리즈의 제2차 지오노시스 전투 이야기에서, 유령 중대의 경우에는 라일로스 전투 이야기에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코디와 마찬가지로 클론군 최고사령관 직책인 CC1138 바카라 사령관과 제다이 장군 키아디몬디가 이끄는 은하의 병대, 제21 노바 군단입니다. 행성 얼데란이 본진인 제4 성구군대 소속인 은하의 병대 21 노바 군단은 적갈색의 클론 스노우 트루퍼 장갑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전에 위험한 클론 부대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클론 해병들은 3단계의 집중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들을 모두 수행한 해병들은 외골격 장갑을 착용하여 슈퍼 전투 드로이드를 맨손으로 찢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제국 창립 이후 제국 해병대로 재창립되어 명성을 유지합니다. 클론 사령관 CC1004 그리와 제다이 장군 루미나라 언둘리, 요다, 베리스 오피 등이 이끄는 제41 정예군단은 외곽 은하를 전전하며 여러 전투를 거친 부대입니다. 부대의 상징적인 컬러는 녹색이긴 한데 부대 심볼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타 부대보다 다양한 편입니다. 영화에서는 회색 베리에이션도 등장했었는데요. 현 공식 설정상으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만 구호 설정상 제9 강습군단의 산하부대였던 제41 정예군단은 주로 외계 문명들과 연맹을 맺고 토착민들을 돕는 임무를 자주 수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임무를 지휘하는 그리 사령관은 자신의 별명을 그리 종족에서 따서 지을 정도로 다양한 외계 종족과 문명에 박학다식해집니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닌 41 군단은 무작정 전투에 임하는 부대가 아니라 약간의 정치적인 복잡성이 가미된 작전에 자주 투입됩니다. 우키 종족을 도왔던 카시크 전투가 그런 예시 중의 하나입니다. 정예 군단 안에는 같은 숫자를 공유하는 정찰대대와 레인저 소대가 있는데요. 정찰대대의 경우에는 2세대 아프트루퍼 장갑을 착용한 클론 정찰병들이 주가되어 전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부대입니다. 레인저 소대의 경우 정예군단 안에 있는 소규모 정예부대로 31명으로 구성되어 적진이나 적보급로의 폭파공작을 맡습니다. 시스의 복수 속 카시크 전투에서 우키 시체들을 수색하던 부대도 이들입니다. 최근에는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색이 바뀐 그레이 대위도 41군단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데파빌라바의 부대 또한 같은 계열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7 수호 군단은 보병 주력의 군단으로 공화국 대군 내에 공화국령 주요 행성과 시설들을 수호하는 부대입니다. 시가전을 전공으로 하며 공화국령 행성에 분리파 침공군이 포착되면 가장 먼저 파견되는 부대입니다. 장갑복에는 갈색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클론군 최고사령관 CC8826 니오 사령관과 제다이 장군 메이스 윈두, 오포렌시시스, 아디갈리아, 스테스 엘리 등이 총 지휘를 맡는 제91 기동정찰군단은 이름 그대로 고속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단입니다. 바크 스피더와 ATRT 워커 등을 이용하는 이들은 붉은 군단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대의 작전 특성상 각종 군사 기밀들을 취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91군단의 부관들은 자신들의 총지휘관인 니오 사령관과 동일한 장갑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로는 라일로스 전투에서 활약한 ATRT 워커를 운용하는 번개 중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클론 최고 사령관인 CC5052 블라이 사령관과 아일라 세큐라 장군이 이끄는 327 스타군단은 행성 누비아 주둔의 제2 성구군대 소속 부대입니다. 레전드 설정상 327 군단은 제2 성구군대의 나머지 3개 군단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주요 이동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27은 제1차 지오노시스 전투에 투입됐던 이래로 평범한 부대였지만
개전 4개월 만에 최고 지휘관이 아일라 세큐라 장군으로 배속되면서 명성이 높아집니다. 327은 공화국의 외곽은하 공방전이 시작되자마자 전투의 최선봉 부대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들은 501사단만큼이나 끔찍한 전장에 자주 투입되어서 종전기에는 일주일마다 전장을 옮길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종전 직전의 셀루카미 전투는 스타군단의 전병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노란색과 갈색이 섞인 장갑복을 착용하는데 블라이 사령관의 부관들은 카마와 펄드론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181 기갑 부대는 공화국 대군의 보병 부대들이 거친 환경이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탈 것들을 제공해주는 부대입니다. 터보 탱크나 ATT 워커 등을 운전하고 경호하며 짙은 녹색의 장갑복을 착용합니다. 후일 제국군의 224사단으로 변하는 클론 224부대는 행성 민반의 주둔 부대입니다. 영화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등장했듯 진흙투성이인 민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머드점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베이더의 철권, 외곽은하의 정예,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직속사단인 501사단입니다. 클론군 내에서도 눈에 띄는 선명한 푸른 장갑복의 501은 본래 대대규모의 부대로 시작되었지만 그 무공과 효율을 높이 평가받아서 사단 규모로 급성장한 부대입니다. 따라서 CT-7567 렉스 대위는 대위의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사단급 부대를 지휘할 수 있었죠. 하드케이스, 제시, 에코, 파이브스, 킥스 등 공화국 대군에서도 용맹하기로 소문난 병사들이 501사단 소속인데요. 레전드 설정상 이들은 제1차 지오노시스 전투 당시부터 말도 안 되는 임무를 가뿐하게 성공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고 클론 전쟁기에 가장 위험한 전장이었던 외곽은하를 아나킨 스카이워커 장군과 함께 누볐습니다. 만달로어 공방전 당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코러산트 방어전 때문에 사단을 반으로 갈랐고 이때 렉스 대위가 사령관으로 진급하여 만달로어 파견군을 이끌었고 아포 사령관이 나머지 반인 코러산트 파견군을 이끌었습니다. 예하 부대로는 아소카타노의 얼굴색을 그려놓은 332 부대 그리고 렉스 대위의 직속 중대인 급류 중대가 있습니다. 제다이 장군 이마 건다이와 클론 대위 킬리가 이끄는 외곽은하 주둔병단입니다. 지리적인 전담구역이 없는 다른 부대들에 비해서 이들은 외곽은하만 전담하는 전담부대였는데 라일로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분리파 침공군에게 전멸당합니다. 지리적 요충지인 행성 브라카의 수문장인 제13 강철대대는 제다이 마스터 자로타팔과 파다왕 칼 캐스티스가 이끄는 부대입니다. 밝은 황색 장갑복을 착용하는 이들은 66호 명령이 발동되기 직전에 행성 마이기토로 이동하여 은하 해병대를 지원해줄 예정이었습니다. 클론 사령관 CC-3636 울프와 제다이 장군 플로쿤이 이끄는 제104 클론 대대는 늑대를 부대 문양으로 택한 부대입니다. 클론 전쟁 초반에 분리파 슈퍼무기인 멀레벌런스호의 공격으로 부대원의 9할 이상이 사망하여 부대가 전멸할 뻔하지만 다행히 울프 사령관과 플로쿤 그리고 소수의 울프팩 대대원들이 생존하여 많은 신병들을 다시 충원하여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울프팩 또한 제트팩을 이용한 공수작전에 등하여 클론전쟁 시리즈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포위전에 특화된 제442 포위대대는 연두색 장갑복을 착용하는 클론부대입니다. 영화에서는 플로쿤 장군을 도와서 행성 카토네이모이디아 공방전을 도왔는데요. 66호 명령이 발동되자마자 플로쿤의 전용기에 즉시 발포를 하여 사살합니다. 랭커 대대는 아크트루퍼 콜트, 블리츠, 하보크가 이끄는 부대입니다. 이렇다 할 부대 공적은 없고 카미노 행성에서 드로이드 군대를 막다가 콜트 사령관과 하보크가 사망하여 대려 부대 평판만 낮아졌습니다. 공화국의 특수작전 여단은 아크트루퍼들과 클론 특공대원들이 소속된 부대입니다.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특작단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데요. 제99 클론 특공대 배드배치, 델타 분대, 그리고 레전드 세계관의 뮤닐리스텐 부대가 모두 특작단 소속 부대들입니다. 공화국 대군의 쇼크 트루퍼들로 구성된 코러산트 방위대는 수도성인 코러산트를 지키는 방위병력입니다. 쇼크 트루퍼라는 별명은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출동한다 하여 붙은 이름인데요. 클론군 내에서도 최고의 전투력과 충성심을 가진 자들이 코러산트 방위대로 뽑힙니다. 방위대 총사령관은 CC-1010 폭스 사령관이고 사이어, 스톤, 손 사령관 등 용맹한 지휘관들이 방위대를 이끕니다. 코러산트 방위대는 그렇다고 코러산트에서만 한정되어 작전을 벌이진 않는데요. 헌병대와 외교 경비대 등 다양한 역할을 경합니다. 카미노 방위대는 공화국군 최중요 요충지 중 하나인 카미노 행성을 지키는 병력입니다. 쇼크 트루퍼 부대와 비슷한 문양이지만 전체적인 도장 자체가 회색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배드배치 시리즈에서도 가끔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유명한 클론 부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는 친구들처럼 그 외에도 다양한 클론 부대들이 존재합니다만 이들 모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없어서 그저 보여주기식으로만 여러 작품들에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지와 이름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